금방 드러낼 마음을 왜 아닌 척 시치미 뗐어? 응? 오빠가 이제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안심해. 대신 앞으로 말 잘 들어야 돼. 또 한 번 손 놓고 까불면 혼나. 아침부터 초코형은 애 버릇 잘못 들면 어쩌려고. 어제 같이 도미노 게임 하기로 약속을 못 지켰거든.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자꾸 약속이고 그러면 애한테 신뢰 잃는 거 한순간이다. 당신 조심해. 저 간밤에 두 분 침실에 들어갔었는데. 그랬니? 몰랐네. 근데 남편분께서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. 뭘까? 오빠가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안심하라면서 저를 만지시더라고요. 당신 그랬어? 왜 그랬어? 서리 불쾌하게. 서리 당신 안 좋아한다니까. 서리한테 사과해 얼른. 거긴 정준혁, 여긴 나. 우린 이렇게 살아. 아, 벌써 다 봤지, 참. 한번 누워볼래? 어디? 정준혁 자리가 좋겠니? 내 자리가 좋겠니? 그만하시죠. 니네 할머니도 아셨어? 내가 노영주 같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.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왜? 창피해? 부끄러운 줄 알아? 내가 왜요? 잘못한 것도 없는데. 잘못한 게 없어. 부끄러워할 사람은 당신이겠지. 정준혁 같은 인간을 남편이고 참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았잖아.
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. 뭐? 오해를 해서 만져? 어따 대고 거짓말했을 거냐?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겠지.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? 그러니까 왜 그런 새끼가 사는 거냐고. 미안하다고 해. 잘못했다고. 용서해달라고.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란 말이야. 난 잘못한 거 없다니까.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. 이혼하라 그랬잖아. 미쳤어! 지금이라도 헤어지라고! 이 양반들은 왜? 7년 전 형산동 참사 직전에 있었던 모임 기억하세요? 그게 언제적이야? 근데 그건 왜? 누군데? 그날 성접대 받으셨던. 야,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김희설 씨입니다. 더 늦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. 우리 집 사람 다 알아? 아니요. 아직은. 김희설이 미술관에서 내보내. 주변에 그런 애 있는 거 거슬려. 왜? 걔 하는지 못 봤어? 아니, 정신 나간 애 말 같지도 않은 말이 휘둘리는 거 보니까 당신도 요즘 판단 능력이 손상된 거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더라. 사정이 좀 있었어. 무슨 사정? 설이가 아이를 낳은 적 있거든. 그게 뭐?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었는데 아이가 죽었더나 봐. 그래서 그런 거야. 많이 힘들어서.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이상해지기도 하잖아. 근데 말이야, 애 아빠라는 작자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일까? 아니, 7년 전이면 설이 고작 20살 때인데 그 어린애 임신시켜놓고 남을 나라. 책임질 만한 사이가 아니었나 보지. 어?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산에 꽁무니나 쫓아다니고. 김희설이 걔가 문제지. 그런 거야? 그래. 윤리도덕 개념 확실하고 가정교육 잘 받은 애라고 하지 않았었어, 당신? 네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지. 네가 낳은 아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지만 내 아인 그저 내 아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, 그게 바로 내가 정준혁이 견디면서 사는 이유야. 알겠니? 정 선배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.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것부터 기억하는 게 좋을 거라더니 이런 거였어요? 질척거리고 지저분하게?
원하는 게 뭐예요? 돈? 본인이 한 짓을 몰라서 물어요? 내가 한 짓이라. 난 이미 7년 전에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한 걸로 기억하는데. 하긴 김희서 씨는 그때도 인간이 좀 구차하긴 했던 것 같다.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겼었다 그랬었지 아마? 뉴스 앵커의 날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나이도 어린 게 집에 가면 맹랑하게. 그때야 어린애가 오죽급하면 이러겠나 싶어서 치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이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러면 곤란하지. 우리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. 나 협박하자고 우리 집사람한테 접근한 건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하네요. 지금이라도 전부 밝혀볼까요?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? 이거 봐요, 김희철 씨. 무슨 허황된 피해의식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의식 과잉도 정도 꼬셔야지. 나하고 당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히면 자기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주목받을 것 같고 그래? 응?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남한테 화풀이라면 쓰나.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아이를 낳은 것도 모자라서. 아이 핑계로 날 협박해서 뭘 좀 얻어낼 계획을 세웠다가 망친 모양인데 어려운 사정 있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. 나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니까. 응? 현우 생모가 나타났어. 널 꼭 만나야겠다고. 거절하면 입양 사실을 폭로하겠대. 제이 너를 알고 있어. 네가 여기 왜 있어?